설령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넘어간다 쳐도 민영이가 그 뒤로 회사 출근 안 하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? 아무 문제 없는데? 아 그거야 뭐 아직 재활 치료 중이라고 둘러대지 뭐. 그러게 너무 멀쩡해 보이잖아요. 아 보기만 그래도 안 멀쩡하다고 그러면 되지. 안 멀쩡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. 멀쩡해 보이면서도 회사에 당분간 못 나갈 정도로 막 불편한 딱 그 정도라면 되거든요. 그냥 깁스 같은 거 하면 안 되나? 어 진짜 그럼 되겠네요. 야 역시 천재 센스 있어. 형부 그럼 나 용돈 좀. 깁스 좋네요. 보여주는 것도 확실하고. 그래. 꼭 가야 할 거면은 그렇게 해. 그래야 시간도 벌지. 그럼 깁스를 어디다 하지? 목, 팔, 다리? 팔이 낫지 않을까요? 그게 그나마 편할 것 같은데. 목에다 해 뭐. 목은 너무 심각해 보이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팔이 낫지. 팔은 좀 무성해 보이고. 휠체어도 좋지 않아? 있어 보이고. 네 얘기한테 한번 물어볼까? 뭘 그런 거 물어봐야 한테? 당사자 의견도 있잖아. 민혁아, 너 목, 팔, 다리 중에서 깁스를 한다면 어디 하고 싶어? 깁스가 뭐야? 전부 다 하면 안 돼? 하나만? 그럼 다리? 아휴, 앉아. 이것만 대충 정리해놓고. 돈도 안 주는 인턴 아주 뼈 빠지게 부려먹는구나. 아이고 팔다리, 아이고 삭신이야. 아휴 고생했어. 야, 뭔 놈의 집이 운동장인지. 그 다리 부실한 사람 카트를 타고 돌아다녀야 되겠어 아주. 특히 거실은 족구로 해도 되겠더라. 화장은? 아, 그럼 다리에 깁스하기로 하고. 야, 밤엔 족구하지 말어. 엄청 피곤하는 거 보니까 엄마 오늘 코 장난 아니게 굴겠다? 야, 무슨, 나 요즘 코 안 굴어. 나진아 씨, 나 내일 집에 가요. 정말요? 와, 잘됐다. 회사도 간대요. 회사 가면 나진아 씨 볼 수 있겠네요? 네. 아 참, 그리고 나 목발해요. 목발은 왜요? 다쳤어요? 네, 많이요. 진짜요? 어쩌다가요? 장난이에요, 가짜로. 네? 왜요? 몰라요, 해야 된대요. 밤늦었는데 안 주무세요? 네. 내일 집에 갈 생각하니까 잠이 잘 안 와서 슈퍼보드 계속 돌려보고 있었어요. 진아 씨도 나라라 슈퍼보드 좋아해요? 아니요. 본 적은 없는데. 아, 노래는 알아요.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. 이거 맞죠? 이 닦는 율동하면서. 맞아요.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.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. 나쁜 짓을 하면은. 뭘 하면은요? 아픈 짓? 나쁜 짓을 하면은. 나쁜 짓.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.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. 우리에게 들키지. 나진아 씨는 치키차카밖에 몰라요? 네. 회사 오시면 또 불러주세요 배우게. 치키치키 차카차카는 제가 해드릴게요. 네. 아 근데 우리에게 들키지 할 때 우리가 누구예요? 아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면요. 그러려면 내용을 처음부터 다 알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삼장법사가 쇠덩이 밑에 깔려있는 손오공을 찾아내요. 네. 원래 손오공이 물리친 괴물들은 네. 이슬공주 팔찌에 봉인되거든요? 왜냐면 이슬공주가 옥황상제 딸이라 네. 타임캅에 안 빨려 들어가고 왕국에서 삼장법사가 납치되고 미스터 손이랑 저팔계가 화라산에 구출하러 가는데 깝칠이랑 우주망나니가 나타나거든요.